가능성.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 가능하다고 봐요. 그래서 가능성. 안녕하세요. 저는 엔젤러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정지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여행 인플루언서랑 개발자랑 블로그 강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적절한 시기에 좀 키맨을 잘 만났다. 저의 성과를 좀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얻는 건 없어도 주는 건 좀 많아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내 재능을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 직업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음이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취미와 가깝게 일을 선택했던 것도 있거든요.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와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연관성 있게끔 해서 좀 즐길 수 있는 것들로 했고요. 그래도 좀 하기 싫다 하는 날에는 정말 사람들이 오는 날이 아니면 미룰 수 있는 날에는 저도 그날은 좀 쉬고 다음 날 좀 하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. 한 일을 끝내고 난 뒤에 다음 일을 시작할 때 되게 설레요. 다 어쨌든 제가 즐기는 일들이니까 이제 이 일을 끝내면 내가 또 다른 재밌는 일을 하겠지라는 설렘도 있고 일단 수익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항상 월급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조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. 도전정신? 내가 뭐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게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저는 시도를 해보는 편이에요. 그리고 그거가 굳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아까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정신력?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가까이 있는 걸로는 일단 전자책 발행 일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도 예전에 한번 하다가 좀 도전에 실패했던 적이 있어서 다시 인터넷 강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크게는 해외여행을 이제 지원받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. 돈이 많이 들어온 직업이다. 돈이 최고입니다. 취업을 먼저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엔젤을 꿈꾸겠죠. 그래서 본인이 일단 메인잡에 만족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즐길 수 있는 일거리를 좀 찾아서 나서다 보면 안정적이게 메인잡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엔젤을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. 다들 엔젤을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